4차 산업혁명 어쩌고 그러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죠. There's nothing new in the sun이죠. 그 천재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천재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 피카소입니다. 사실은 이 피카소는 정말로 천재인데 천재. 저는 이제 세계 최고 천재는 사실 미켈란젤로를 꼽습니다. 이태리 제가 미켈란젤로 연구를 하러 이태리를 12일을 돌았는데 미켈란젤로를 보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더만 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과연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90살까지 결혼도 못하고 여자도 없이 살았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고통과 결핍이 대작을 만든 거죠. 불감에서 도자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결핍한 거는 하늘이 아직도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고통스러워. 그렇게 돼야만이 담금질을 해야만이 걸작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카소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수두시 많은데 그중에 뭐 해군보다 해적이 되라 이런 말을 아시죠? 근데 그게 더 멋있는 게 이거죠. 한수는 어떻게 해요? 써 있잖아. 한수는 베끼고 고수는 훔친다는 거예요. 뭘 훔친다는 겁니까?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 거야. 네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카피는 안 된다. 카피는 하수다. 하수는 카피하고 고수는 훔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훔칩니다 지금. 피카소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까? 내가 훔친 거야. 그러더니 생각을 훔친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싱크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할 길은 딱 하나예요. 생각의 품질을 높이는 겁니다. 로봇과 인공 스마트 로봇이나 인공지능 애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로봇가 로봇을 사랑할 수가 없어. 죽었다 깨도. 제가 중앙일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인공지능은 가능해도 인공지혜는 불가능하다. 맞죠? 인공지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로 오는데 인공지능 보고 이제 물어봤어요. 네가 뭐 계산은 뭐 어마 지금 이제 알파벳 그 이세돌이 긴 거는 게임이 안 되거든. 옛날 거야. 구닥다리. 지금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물어봤지. 네가 음악 작곡할 수 있냐? 딱 그런 거야. 작곡 넘칩니다 지금. 그림 다 그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추상화야. 너 추상화 그릴 수 있어? 추상화? 추상화 경매 나왔습니다. 경매. 이따 보여드릴게. 지금 쓸 자리가 없어 인간이. 근데 되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보여드릴게.